지금 시장 전략을 짜는데 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팁을 좀 주실 건가요? 시장 팁을 말씀드린다라면은 시장에 맞지 않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제가 흔히 얘기하는 폭주기관차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시장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그렇죠. 매매를 해야 저도 되고.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해봤고, 사실 특히 이제 주식을 하신 지 1년 이내에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승 시장만 경험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떻게 보면 중독이 돼 있, 그러니까 주식이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정말 중독성이 강한 그러한 부분인데, 그 중독성에 강한 부분에 걸려 있다, 본인 스스로 걸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한발좀 뛰어서 시장을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맞지 않을 때 열심히 해봐야 수수료하고 세금의 계좌가 거덜나는 부분이 아니라 손실까지는 더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에는 아, 지금은 맞지 않는 시장이구나. 그렇다면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여기 신문증권에 퇴사하신 분인데 대형주 같은 걸왜 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거 예, 그래가지고 네. 그 얘기를 제가 방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니, 작년 들었어요.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만 예. 아, 그러니까 했었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을 듣는데 되게 좀 언짢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뭐라 그랬냐면은 전 대형주만 합니다. 근데 베스트에는 제가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대형주를 굉장히 쉽게 막 얘기하면서 해봐야 그거 되게 쉽고 수익 나봐야 얼만큼 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의 말이 틀렸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게 뭐냐면 내 성격에 맞는 트레이딩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쫙 벌려도 수익이 나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잘못 건드려서 바이오에 건드리지 않았으면은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건드려도 또 대형주 쪽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셨다라면은 분명히 수익이 났던 시장이었어요. 그러나 3월달 들어와서부터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게 내가 잘하는 전략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시장이 주는 거였다는 그렇죠. 시장이 말씀이시죠? 주는 수익을 본인이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이 주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성공한 매매를 다 합쳐가지고 다 꺼내가지고요. 그 성공한 매매 중에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 내가 대형주 쪽에 대한 부분에서 수익이 좀더 컸었는데 대형주보다는 변동성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성 종목에서 변동성 매매를 해야지. 나는 21 이동 평균선을 넘기는 종목 그리고 5일선을 갓 돌파하는 종목을 좋아하는 패턴이 수익이 잘 나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동안 매매한 내역들을 쭉 훑어가지고 그 차트에서 기술적인 내가 진입 포인트하고 매도 시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그려보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쏙 드는 패턴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했고, 그렇죠. 그런 게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 찾아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그게 본인의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단기가 될 수도 있고 중기가 될 수도 있고 대형주가 될 수도 있고 소형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규격화시키지 말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대형주 쪽에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냐 하면은 전 전업 트레이더 할때 절대 대형주 손을 대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쪽으로 집중해서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제가 그 십몇 년 동안 고객들하고 하면서 고객들의 평균 수익률을 가장 많이 올렸던 데이터가 대형주 쪽에서 했을 때 평균 데이터가 가장 나왔고 상위 10%를 위한 매매보다는 하위 90%를 위한 매매가 대형주 쪽이 좀 나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서 거기에 맞는 트레이딩을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본인의 습성, 본인의 습관이 어떤지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못 찾아요. 그러고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예.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인지 못하고 시장을 떠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중구난방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귀를 하시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잘 수익 낸거 즐기면서 1년 동안 내가 어떤 부분에 수익을 잘 냈고 좀더더 수익이 냈던 게 시장이 그러니까 종목이 일시적으로 상승해서 수익이 낸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분석을 해서 좀더 끌고 가가지고 그 부분이 맞은 건지에 대한 부분 그랬다라면은 진입에 대한 타이밍이 이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트 돌려서 찍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맞는 그 트레이딩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걸 찾으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평생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은 시장에서 그 내가 맞는 전략에 내 맞춤 옷을 입고 한 그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에서 그런 거를 만드셔라.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힘든 걸 왜 하라 그러냐. 돈 그렇게 쉽게 벌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시장이 전개가 될 때에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연하게 구분하셔가지고 못하는 걸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매매도 분명히 복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걸 하면 실패하는구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예전에 전업 트레이드 할 때 저는 모니터 옆에다가 제가 실패하는 사례를 쭉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매매를 할 때 그 실패 사례에 들어가 있는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엔터키를 누르기 전에 한번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실패하는 매매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할 때 그 엔터키를 일단 스톱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던 매매인데 굳이 할 필요 없겠다. 다른 쪽을 찾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정도 설령 그날 올라갔어도 내가 실패하는 패턴이다라는 부분에 그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시장 대응하신다라면은 저는 좀 더 좋은 확률이 높은 그러한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사례하고 실패의 사례 자체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주말에 쫙 뽑아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매매 일지예요. 그러니까 매매 일지를 써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뭔지 그 잘하고 있는 거를 좀 더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내가 못하는 부분이 뭔지 그거를 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잘 하셔라라는 그런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시장이 주는 수익 말고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맞춤법 같은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 오히려 시장은 힘들지만 네. 오히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 전략의 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